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아프리카 역대 최고는 나다. 2019년 11월 한 인터뷰에서 자신있게 말한 한 축구선수. 이 근거에 있는 자신감은 그의 축구 인생을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축구 역사 유일한 2년 연속 트레블을 달성한 선수로 카메룬이 낳은 21세기 아프리카 최고의 선수. 비록 그보다 조지 웨아가 더 낫다는 평이 아직은 더 많지만 스스로를 최고라고 말해도 딱히 부정할 수 없는 선수. 월드컵 우승 빼고 모든 걸 이룬 남자.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사무엘 에토입니다. 아프리카 카메룬의 서쪽 끝자락에 위치한 항구 도시 두알라. 이곳에서 1981년 3월 10일 사무엘 에토가 생선 장사를 하는 어머니와 회계사 아버지 아래에서 태어납니다. 삼형제 중 첫째였던 에토는 다른 동생들과 함께 공을 차며 놀았고 모두 공격수로 꿈을 키워나갑니다. 1992년 두알라 내에서 가장 유명한 축구 아카데미였던 카디 스포츠 아카데미에 들어가면서 본격적인 축구 교육을 받게 된 에토. 때마침 카메룬은 이 당시 월드컵 진출과 네이션스컵 우승 등으로 축구 부흥기를 맞이하고 있던 아프리카 최강팀이었습니다. 1990년 월드컵에 로저 밀러를 보면서 축구선수로 꿈을 키워나간 에토는 프랑스어를 쓰고 있었고 아버지 다비드는 아들의 꿈을 위해서 프랑스 이민을 1995년 전격적으로 결정합니다. 당시 카메룬 외에도 프랑스 식민지배를 받았던 서부 아프리카 국가들의 이민자들이 프랑스 본토로 속속 넘어오던 상황이었죠. 대표적으로 세네갈 태생의 에보라도 그러했고 같은 세네갈 출신의 엘하지 디우프도 청소년기에 프랑스로 넘어옵니다. 때마침 프랑스도 재능 있는 사람들을 불러들였고 10살 안팎의 유수 선수들을 훈련시켜 비싼 값에 팝니다. 에토 또한 당시 카지 아카데미에서 유능한 재능을 보유했었기 때문에 에이전트에 의해서 프랑스행 비행기에 몸을 맡길 수가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서류상의 문제로 결국 불법 이민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불안정한 미래에 좌절합법했지만 에토는 축구에 대한 꿈으로 견뎌냈고 1996년 레알 마드리드의 스카우트에 발굴되어서 축구 인생의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죠. 레알 B팀에 있었던 31명의 선수 중 프랑스어를 고수할 수 있는 이는 아무도 없었고 대부분 스페인 선수, 유일한 아르헨티나인이 에스테반 캄비아소였으니 말입니다. 충만 받는 유망주였기 때문에 레알은 에토를 다른 팀으로 임대를 보내기로 했고 당시 하부팀인 레가네스로 가게 됩니다. 2부팀이던 레가네스는 리그 중위권을 달리고 있었고 에토는 적극적으로 기용되기 시작합니다. 팀내 유일한 10대 선수였지만 3골을 기록했고 놀랍게도 카메룬 국가대표팀은 그를 월드컵 무대로 불러드립니다. 당시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스타 마이클 오웬보다도 2살 어렸죠. 24분간 뛴 무대였지만 당시 월드컵 무대에 나선 전체 선수 중 사무엘 에토는 최연소라는 타이틀을 가지게 됩니다. 레가네스에 이어서 에스파뇰로 다시 임대가 되어 마침내 1998년 레알 마드리드로 복귀하게 된 에토였지만 라울 곤잘레스와 오리엔테스라는 큰 벽에 막혀 기회는 주어지지 않게 됩니다. 2000년 결국 마요르카로 겨울 이적 시장 다시 임대를 가게 된 그는 팀을 옮기자마자 다시 국가의 부름을 받습니다. 아프리카 네이션스컵 호출이었죠. 카메룬은 1998년 월드컵 실패 후 감독이 교체가 되면서 새로운 정기가 시작이 되고 있었습니다. 레칸트레 감독이 지휘봉을 잡으면서 에토에게 많은 기회를 주기 시작한 것이었죠. 23세 이하 대표 발탁과 더불어서 2000년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 카메룬 대표로 나선 에토. 당시 아프리카 최강팀은 A매치 130경기를 돌파한 살아있는 전설 호쌈 하산이 있는 이집트였습니다. A조에 가나, 코트디부아르, 토고와 편성된 카메룬은 네 팀이 모두 1승 1무 1패를 하는 혼전 속에 득실로 가까스로 8강에 올랐고 에토는 8강과 4강 그리고 결승전까지 내리 3경기 모두 골을 꽂아넣으면서 나이지리아, 튀니지, 알제리를 모두 침몰시킵니다. 이 당시 나이지리아는 아르헨티나를 올림픽에서 무찌르고 스페인 축구를 1998년 월드컵에서 조별 광탈시킨 그야말로 돌풍의 팀이었죠. 이 팀을 상대로 에토는 한 골과 1도움 그것도 결승전에서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고작 19살밖에 안 된 이 아이가 말이죠. 당시 에토는 이탈리아 리그에서 절정의 골 감각을 뽐내던 은보모와 함께 발을 맞추었고 이 둘은 대회 8골을 합작해 냅니다. 그리고 당연히 대회 베스트에도 은보모 에토가 나란히 공격수 두 다리를 차지. 카메룬을 아프리카 정상에 올려놓은 에토는 마요르카로 돌아와서 곧바로 경기에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팀에 적응한 시점은 불과 5경기가 지날 쓸 무렵 골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바날 감독의 바르셀로나 전에선 두 골을 몰아쳐 캄프누에 있는 모든 관중을 충격에 빠뜨립니다. 확실히 에토는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을 통해서 한 단계 더 성장한 선수가 되어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당시 마요르카의 상황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마요르카는 승격팀이었음에도 엑토르 쿠페르 감독이 지휘봉을 잡고 1998년 코파 델레이 준우승, 1999년 UEFA 유나스컵 결승에 오를 정도로 강력한 전력을 보유했고 리그 중상위권을 맴돌 정도로 전성기에 든 시기였습니다. 이 불붙은 분위기에 기름을 부은 격이 바로
애투에 등장이었던 셈이었죠. 임대 첫해 가시적인 모습을 보이고 시드니 올림픽으로 간 애투가 카메룬에게 사상 첫 금메달을 선사하자 마요르카는 전격적으로 애투를 87억에 완전 영입하기로 합니다. 그를 원한 것은 새롭게 감독으로 부임한 루이스 아라고네스였죠. 애투는 2001 시즌 리그 11골과 3도움을 올리면서 마요르카가 리그 3위에 오르게 하는 1등 공신이 됩니다. 하지만 다음에 마요르카는 리그 3위에 오른 팀이 맞는 것인지 리그 16위로 내려앉고 말았죠. 애투의 골 수도 리그 두 자릿수를 기록하지 못한 것도 있었지만 마요르카의 수비는 리그 최악이었습니다. 당시 마요르카의 감독 베른드 크라우스는 3개월을 넘기지 못했고 급하게 소방수로 투입된 데타 감독 또한 이 붕괴를 막지 못했습니다. 마요르카는 애투보다 더 많은 득점을 올린 알베르토 루케를 300억에 팔아치우면서 팀 리빌딩에 들어갑니다. 특히 애투의 짝으로 내려온 판디아니가 애투의 득점력을 상승시키는 시너지로 찰떡이 되면서 마요르카의 부활을 이끕니다. 1년 전과 마요르카는 비슷한 실점을 내주었지만 이에 라리가의 유례없는 대량 득점들이 생산되면서 마요르카는 리그 9위로 마감할 수 있었고 애투는 사비올라 토레스와 함께 차세대 공격수로 각광을 받게 됩니다. 특히 코파델레 결승에서 애투는 골과 1도움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8강 레알전에서 멀티골은 마요르카를 혼자 우승시켜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해 마요르카는 100억을 들여서 세르비아 폭격기 델라바시치를 데려왔지만 17경기 4골로 폭망. 에투는 꾸준한 활약 속에 2003-2004 시즌 리그 17골 총 22골을 터뜨리면서 뒤로 가는 마요르카의 유일한 희망의 불빛이 되었습니다. 2004년까지 23살에 벌써 54골을 터뜨리며 라리가의 대표 공격수 반열에 올라섰지만 예전보다 약해진 미드필더진을 보면서 더 이상의 희망이 없다고 판단, 결국 더 큰 팀으로의 이적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폼이 떨어져버린 클루이베르트를 뉴캐슬로 이적시킨 바르셀로나가 사무엘 에투를 정조준합니다. 팀 내 최고의 스타인 에투를 바르셀로나에게 그냥 내줄 수가 없었던 마요르카와 절반의 소유권을 가진 레알이 있었지만 에투는 이미 레알을 마음속에서 지운 상태였습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약속했던 바르사는 빠르게 마요르카와 레알에게 총 420억을 지불합니다. 1999년 이후 끝없는 내리방을 걷던 바르셀로나가 명예 회복을 다짐했고 에투는 이에 응답하듯 리그 25골을 때려넣으며 바르사가 라이벌 레알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레알에 대한 응어리가 남았던 탓인지 우승 행사에서 레알 바보들아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경배하라 라고 외쳤을 정도. 에두는 2005년 드록바와 세이지의 옥고차를 물리치고 올해 아프리카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2005-2006 시즌 비아를 따돌리고 단독으로 라리가 득점왕에 올랐죠. 리오넬 메시가 등장하기 직전 분명 바르사의 공격을 이끈 두 천재는 에투와 호나우지뉴였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디디에 드록바가 아프리카 올해의 선수상을 끈질기게 노렸지만 2006년마저 에투에게 단 두 표 차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이쯤 되니 에투를 노리는 팀들이 당연히 등장하기 마련. 첼시가 800억을 베팅했지만 퇴짜를 맞았고 리버풀의 빈테지 감독 또한 600억을 준비했지만 역시나 거절. 한창 에투와 호나우지뉴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터져나왔고 에투가 라싱전에서 교체 투입을 거부하면서 감독과의 관계 악화까지 터진 상황이라 이적설에 무게가 더욱더 실렸습니다. 티에리 앙리가 바르사 합류 후에 벤치로 밀려났지만 19경기에서 19개 공격 포인트를 올려 여전히 리그 최고의 공격수임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레이 카르트 감독은 에투를 중용하지 않았고 에투는 고얀 도스 산토스와 함께 경쟁을 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특히 시즌 초반 3개월 동안은 인대 접합 수술 때문에 빠진 경기도 많았습니다. 에투는 바르사에선 중용되지 못했지만 국대에선 아프리카 네이션스컵에서 득점왕에 오르는 등 최고의 에이스였죠. 결국 바르사는 미리 점 찍어둔 질라탄 영입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 질라탄 영입전에서 에투를 트레이드 카드로 내놓습니다. 에투도 물론 훌륭한 공격수였지만 펩 감독은 연계 플레이와 포스트 플레이에 능한 선수를 원했기 때문이었죠. 그리고 이미 두 차례 이탈리아 리그 우승을 경험한 질라탄에겐 필요한 트로피는 챔피언스 리그 우승이었고 인테르 또한 에투를 간절히 원해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바르사는 펩 과르디올라 감독의 합류 후에 팀 개편에 착수했고 데크와 호나우지뉴가 각각 첼시와 AC 밀란으로 떠난 가운데 에투의 이적 또한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에투가 2008-2009 시즌 전반기 15경기에서 15골을 넣자 바르사는 재계약 의사를 타진했지만 에투는 이제 바르사를 등질 참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에투가 넣은 골은 라리가 122경기 92골로 바르셀로나 역사상 이보다 더 높은 경기당 평균 골을 넣은 공격수는 1950년대 활약했던 마리아노 마틴뿐이었습니다. 이에 바르사는 메시, 앙리, 에투로 이어지는 공포의 삼각편대가 경기당 3.1골을 넣으면서 부패 행진을 이끌고 있었지만 에투의 재계약은 계약 만료 1년을 남긴 시점에도 깜깜 무소식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연봉을 받던 질라탄이나
카카만큼은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던 에투는 자신이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되고 있다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2009년 이에 에투는 리그에서만 30골을 때려 넣으면서 홀란에 이어서 득점 랭킹 2위에 올랐음에도 스포트라이트는 리오넬 메시라는 천재적 인물이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사무엘 에투와 다비드 비아 사이에서 고민 중이었던 인터밀라는 챔스 16강 탈락이 확정되고 에투로 마음을 굳힙니다. 중원이나 미드필더도 중요했지만 무리뉴 감독은 공격수를 원했고 에투는 트레블이란 위대한 업적을 바르사에서 달성 후 결별이 급속도로 진행이 됩니다. 즐라탄을 내어주고 에투를 얻은 무리뉴 감독은 사실 첼시 시절에도 그를 원했을 정도였고 에투 또한 레알 B팀에서 인연이 있었던 캄비아소 티아고 모타와 제외하게 됩니다. 큰 경기에 강한 사나이였던 에두는 리그 적응에 애를 먹었지만 첼시와의 챔스 8강전에서 결승골을 터뜨렸고 이에 에두는 이타적인 플레이로 디에고 밀리토와 함께 공격에 선봉에 섭니다. 2010년 인터밀라는 윙어인지 풀백인지 구분이 안 가는 마이콘, 레알에서 내쳐진 웨슬리 스네이더, 경험 많은 루슈를 영입해서 구단 최초의 트레블을 달성합니다. 물론 에도는 2년 연속 그것도 팀을 옮기면서 트레블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가 되었고 그토록 챔스 우승을 갈망하던 즐라탄과 희비가 갈립니다. 2010-2011 시즌 이전 시즌에 폭발적인 득점력을 펼쳤던 디에고 밀리토가 망하면서 감독 벤테즈까지 갈려나갔고 에도는 그야말로 팀의 희망으로 떠오릅니다. 이에 에도는 리그에서 21골과 10도움을 기록했는데 에투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지 못해 패한 경기는 딱 한 경기 뿐이었을 정도로 에투의 의존도가 크게 달했습니다. 챔스에선 특히나 심해서 조별 브레멘전과 토트넘전에선 터진 8골이 모두 에투의 발에서 시작되거나 나왔을 정도. 당시 난다긴다 하는 베일이 해트트릭을 터뜨리면서 분전했지만 에투전에서 정리가 되었죠. 인터밀란의 팬들은 에투를 대체 불가능한 선수로 평가했고 평가에 인색하기로 유명한 즐라탄 역시 에투만한 공격수는 어디에도 없다면서 지켜세웁니다. 한편 러시아의 안지는 에투에게 연봉 300억을 제시하는 파격적인 제안을 건네면서 에투의 마음을 흔듭니다. 2011년 당시 러시아 세금이 12%라는 것을 감안해도 호날두 연봉보다 2배가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당시 언론들은 에투가 지나치게 돈을 밝힌다고 부풀렸지만 훗날 에투는 안지의 연봉 200억을 한번 거절한 바 있었고 에투는 2011년 자신의 재단 설립에 박차를 가하던 때였습니다. 카메룬의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고 많은 소아과를 짓는 것엔 에투 본인의 돈을 투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안지는 2011년 개인 자산 10조를 가진 러시아의 재벌 캐리모프가 팀을 사면서 한창 돈을 풀던 때였습니다. 안지에 입성한 에투는 3년간 안지에서 주장으로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서 골도 곧잘 넣어줍니다. 안타깝게도 이 3년간 안지는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리지 못했고 구단주의 사업이 실패함에 따라서 에또와 윌리안, 지르코프 등 팀내 스타들을 하나 둘씩 팔아치웠고 첼시는 2013년 윌리안과 에토를 세트로 데려오기에 이릅니다. 인테리어에서 인연을 맺었던 무리뉴 감독과 제외한 에토는 적응이 쉽지 않은 EPL에서 전반기는 부진했지만 리그 9골과 5도움을 기록하며 여전한 능력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그의 기량보다 부각된 것은 나이 논란이었죠. 애초에 1년 계약으로 데려온 에두는 에버튼과 이탈리아 삼포도리아를 떠돌며 이제 선수생활의 말년을 맞이하는가 싶었지만 2015년 터키의 안달리아 스포르에서 부활합니다. 첫해 31경기에서 20골을 터뜨리며 모처럼 20골 고지를 다시 밟아 리그 득점 2위에 올랐고 다음에 역시 18골을 터뜨리며 36살의 에투가 득점왕 경쟁에 가담하는 저력을 보여줍니다. 에두는 2019년 9월 38살의 카타르 리그에서 마지막 한 해를 보낸 후 정든 필드를 떠나게 됩니다. 바르사 시절 지냈던 웰시는 이 소식에 사무엘이 마흔까지는 뛸 줄 알았다며 아쉬움을 드러냈죠. 날렵한 움직임과 절정의 골 감각으로 여러 유럽 팀들의 눈길을 훔쳤던 에두는 카메룬이 낳은 스타 로저 밀러의 후계자라는 별명이 한때 묻긴 했지만 이젠 역대 아프리카 최고의 선수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전설이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역대 최고는 나다 라고 말한 에두의 발언, 이 정도 자신감은 충분히 인정돼도 괜찮지 않을까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선 전성기에 70%만 돌아와도 그와 비교될 수 있는 선수는 축구사에 없다고 평가받는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